있죠, 뿌리가. 어이. 애니몰로 TV. 자, 여러분, 구도를 잡아보고 있는데, 말한 대로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얘 다 하이 왕이거든요? 얘랑 주자 하이 이런 것도 지금 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와, 맞네요, 마라. 장조림 유목을 메인으로 사용했고 그거랑 질감 비슷한 유목들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넉자왕처럼 주로 유목 작업할 때는 록타이트 401 강력본드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랑 닿는 면에도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돌이랑 부딪히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유목과 돌 그 부분을 접합을 해주면 이 마른 유목들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록타이트 401 이 본드를 써서 좀 접합을 해주도록 할게요.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타고 흘러내리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부착해준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만져봐요. 만져보고 안 붙은 부분들이 좀 더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큰 걸로 자리 잡은 다음에는 이런 것들 꺾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디테일 잡아주시면 또 좀 더 풍성해 보이고 군데군데 채워줘도 되게 좋습니다.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도 이렇게 본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보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고기를 또 잘못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실수를 통한 경험으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물 좀 먹어보세요. 여기도 물을 빼내고 필라멘토사 바보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헤어글라스가 다 뽑혔는데 또 가져왔거든요. 심어주고 조치를 취해줄게요. 일단 뺄게요. 넉자 하이 했던 것처럼 전체 물갈이 해준다고 그냥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필라멘토사 바보 됐고요. 물 채우기 전에 또 얻어온 이 유경수초들 뒤쪽에 좀 심어서 수경을 좀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뒷변에 소율이 좀 낮거든요.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높이를 맞춰줘서 수초들을 심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추가로 구워줬습니다. 기존에 세팅할 때 방토 작업을 꽤 잘했어가지고 이제 흘러내리진 않네요. 네, 요 부분에 이제 유경수초들이 심길 거고요. 가져온 이제 추가 미니 헤어는 여기 다 뽑혔던 부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소일을 살짝 적셔줘야 되는데 스프레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수초를 심기 전에는, 그러니까 식재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짝 물이 묻어 있어야지 식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금 추가로 이렇게 소일을 제가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좀 뿌려서 수초 뿌리가 수초뿌리가 잘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잠기는 게 아니죠.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드위지아 그랜듀로사입니다. 그런 대로 이걸로 잡아주고요. 뿌리 쪽을 정경 작업할 때는 이런 걸 여러 개 쫙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심으면 더 빨라요. 애니멀로우 TV